그 옛날 많은 수도자들이 저 산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. 깊은 산과 맑은 물뿐인 산중. 외롭고 고된 그곳에서의 수행들은 천년 후 세상에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. 산과 정성만으로 빚어진다는 사찰 법주. 첩첩산 아래 아직 그 신비가 남아있는 곳, 완주입니다.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이 고장을 가거지, 즉 선비가 살만한 땅이라 일컬었습니다. 화려할 것도 없지만 모자랄 것도 없는 온화한 땅, 완주. 전라북도의 입구에 위치한 완주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산이 지켜준다고 합니다. 모악산과 대둔산입니다. 그 가운데 아버지 산인 대둔산. 산세가 웅장하고 장쾌해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립니다. 기암절경이 병풍처럼 이어진 흙보다 바위가 많은 산이죠. 이런 것을 암릉미라고 하던가요. 신라시대 원효대사는 이 절경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사흘을 머물렀다고 전합니다. 대둔산에는 찬느니들을 아찔하게 하는 명물이 둘 있습니다. 그중 하나,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연결하는 금강구름다리. 끊어질 듯 이어지는 돌계단을 오르면 직벽 위에 간신히 걸쳐져 있는 철제 계단이 나옵니다. 또 다른 명물 삼선 계단입니다. 명산이죠. 상태가 아주 좋네요. 우리 여기 한 좀 저 20년 만에 왔나? 오래간만에 왔는데 뭐 시설도 그전하고 좀 좋게 해놓고 또 오늘 마침 그 눈까지 오니까 상당히 좋으네요. 경치도 좋고. 올해 뭐 북한산, 도봉산만 좋은 줄 알았더니 대둔산도 참 좋네. 또 산의 속살을 보는 듯이 참 안 멋있습니까? 산은 특히나 겨울산은 쉽게 속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. 애누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온 자에게만 허락되는 겨울산의 한 순간. 뒤늦게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산도 있습니다. 상관면 중림리에는 거대한 수직의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. 1970년대 초반 아랫마을 주민들이 심었던 편백나무들. 그런데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다 해서 이 키 큰 나무들이 최근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. 잊혀져 있던 마을 뒷산이 재발견된 것이죠.
이게 편백숲이 여기 발견된 지 몇 년 안 됐어요. 한 2, 3년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. 갖고 숲에 그냥 홀딱 반했죠. 어느 순간 바람에 실려온 피톤치드의 알싸한 향을 느껴볼 수 있는 호사가 주어지는 숲. 40여 년 세월, 심은 사람도 잊고 있던 나무들이 잘 자라. 이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있습니다.